좋아하는 향수 알려주세요. 좋아하는 향수요? 나는 오드우드 향수. 어제 오드 향수. 난 근데 그 바디로션을 좋아해요. 샤워젤 바디로션 세트. 저는 요새 바디로션을 안 바르다가 요새 한 달 전부터 엄청 바르는데 발라야겠더라고요. 아 저는 무조건 발라요. 어 그래요? 바디로션. 여름에는 여름용으로 발라요. 너무 좋죠? 나 그래서 약간 요새야 이제 좀 바디로션을 발라야겠다 생각해서 좀 향 좋은 것도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써보려고. 향수랑 바디로션은 좀 뭐 따로 쓰긴 하는데 아무튼 난 세트를 쓰는 거 좋아요. 어 그래요? 아 우리 세 명 다 우디 향 좋아한대. 너 우디 향 안 쓰잖아. 우디 향 좋아한대? 좋아하는 거 같아. 어 그래? 그러니까 저희는 향수를 좀 이렇게 막 다양하게 쓰는 편이에요. 네. 마리골드 연습하고 있으니까 마리골드 불러달래요. 마리골드? 늙어가는 건 오빠들 동안 유지 비결? 동안 유지? 우리 동안인가? 동안... 제가 조금 동안이죠?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딱 그 나이 같긴 하다. 아니야. 22살 같은. 아, 나? 그럼. 텐션 올려! 자! 텐션 올려, 우리. 그래서 요가 바디로션 못 쓰냐고. 여러 가지를 돌렸습니다. 세트로. 이거 세트? 이거 세트.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갖고 자꾸 이거 막 보다 보니까 말을 이어 못 가는데. 우리가 이 약간 그 레이턴시 뭐라고 하죠? 딜레이? 딜레이가 있어서 약간 우리가 좀. 정신머리가 왜 그래? 상처야, 그거. 초등학교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, 그런 걸로? 정신 있어요? 정신이 없다? 크, 정신이 없대. 뭐 정신병자, 막 이런 거 엄청 나는 거, 이름으로 엄청 놀린다는 건 다 당했다고. 뭐 정신과. 미안해. 아, 말 안 나와, 저기부터.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는. 이름으로 놀리지 맙시다. 자기가 뭐 시작을 했잖아. 네가 시작했잖아. 이름으로 놀린다는 적 있어요, 두 분? 없죠. 아니, 딱 영화로. 우리 학교 앞에 중국집이라면 용화로 했다니까? 야 용화야 용화로 갔냐? 용화 형은 이름이 막 은근 많아. 용화 고속. 용화 고속 봤어요. 용화사도 있었어. 용화사. 나 봤어. 나 가끔 그런 거 보면 항상 찍어보내잖아. 나 군대 간 동네가 용화 마을이었다는 거야. 어 진짜? 그래서 내 앞에 산이 용화산이었다고. 어 진짜? 아, 군대에서. 화산이네? 용화산. 그렇지 않다. 너 끄면 다 정신 때문인 것 같아. 어 왜요? 아 나 아까 그 용화 영어도 있대요. 정신 영어도 있는데 이름을 올리지 말자. 난 진짜 상처였어. 아 산에 용화동 있어? 시엔블루 펜션. 아 시엔블루 펜션 그 바다 시에 엔블루 맞아 봤어. 가지 마요. 뭔가 이 감지를 했나봐. 가지 마요. 가지 마요라고. 안 갈 건데요, 저희 여러분 안 가요. 치킨 마요. 난 여러분. 응? 왜? 진짜요? 왜? 왜요? 아예 아니겠지? 자, 시엔블루 2024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? 목표 주세요. 더 많은 분들과 만나는 거. 그게 뭐 가장 큰 뭐 어떻게 만나실 건데? 뭐 어떻게든 그렇게 화가 났어. 왜? 아니 얼굴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갖고 무서웠어 방금. 외모 지적이었어? 아니 뭐가 모르지 마요.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? 아니 너무 살이 없으니까 갸름해갖고 약간 무표정이 또 무서웠어. 벗으면 있을 거 다 했어요, 여러분. 위스콘 있겠죠? 그게 안 말랐던 말인데, 너무. 라페 나갔으면 좋겠어요, 그죠? 라페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,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응원본은 곧 나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곧 나와요. 그리고 난 4월 1, 2에 또 한국에서 또 솔로 마지막 공연 있고 나고야랑 요코하마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남았습니다. 진짜 꼭 봤으면 좋겠어. 진짜 진짜 워터밤이요? 진짜 친구들 데려오고 진짜 꼭 봤으면 좋겠어. 난 너무 자랑스러운. 아 이번에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에 섰던 라페에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보고 팬 되신 분도 막 계시고 좋은 막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온 걸 봤어요. 워터밤 아시죠? 워터밤. 형 워터밤이라고. 형 가자. 가자. 워터밤 가자. 아, 준비하는 거야 벌써? 역시. 워터밤 준비하려고 벌써. 워터밤 준비하고 있었네. 여러분 얼굴에 쏘지 마세요. 워터밤 안 된대. 워터밤 안 돼요? 왜요? 왜 안 돼요? 마이크부터 방수를 가자. 교환학생 가서 UOC팀 올 건데. 그 대신 이제 건강하게 빨리 갔다 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. 벗으면 안 된대. 안 벗고 하면 되잖아. 저 옷 다 입을 건데, 슈트 입을 건데요. 워터밤. 물 맞으면 내 몰골이 여러분들이 호주세요. 호주 가고 싶어. 수트 시험. 내 콘서트 때 옷까지 언제요? 언젠데요? 어떻게 형 진짜 제발 우리 언젠데요? 아니 나는 정확하게 시간이라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. 너 시간 알아? 지금부터 알 거 아니잖아. 시간 맞출 것도 아니야. 방금 얘기했잖아. 영화 형이 한국에서 언제요? 맞아. 너 알아? 혹시 카톡으로 좀 보라. 방금 얘기했어. 나 10분도 안 지났어. 팬분들에게 댓글 읽느라고 했어. 멀티가 좀 안 될 수도 있지. 방금 댓글로 지나갔는데 봤어? 못 봤어. 오지 마 그냥. 용아 삐지겠다. 에휴 그런 걸로 우영이 안 삐지죠? 안 삐져? 정신 안 왔대. 그날 일 있어. 그날 일 있어. 3월 3월 1, 2일? 3월 1, 2일은 뭐야? 1, 2일. 1, 2일 맞아. 한국에서 마지막 콘서트 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어. 아 그래요? 3월 1일은 뭐해? 용아 콘서트 가야죠. 저 하체 운동이요. 스키장 가고 싶어. 스키장? 아 스키장 저 별로 안 좋아해 지금. 맞아 정신이 별로 안 좋아. 아 베이징 갑니다. 네 팬사인회. 저 대신 베이징도 많이 먹고. 네 베이징 烤鸭 와 非常 喜欢. 와 벌써 23,000 분 보셨고 보고 계시고 79만 개의 하트를 받았어요. 우와 와우. 그래도 하트 100만 개는 보고 가야죠. 그럼요. 내가 만들 거야 100만 개. 그렇죠. 번갈아 가는 거야. 올해는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? 그러려고요. 올해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. 맞아. 그렇게 합시다. 하트 100만 개. 저는 이제 스키 탔었어요. 용화 형이랑 이제 용화 형한테 배워갖고. 저 보드 처음 배운 게 용화 형한테 배워갖고. 아 진짜? 탔었고. 야 잘 배워야지. 형한테 배웠어. 선생님한테 배워야지. 첫날 배우자마자 나 막 내려왔잖아. 근데 위영이는 처음부터 좀 잘 배웠어. 근데 정신은 좀 못 다루는 학생이었지. 아. 근데 같이 배웠을걸? 같이 갔잖아. 네 어디 갔어? 우리 예전에 야간 같이 갔잖아. 야간이었던 것 같아. 야간이야. 홍천 갔었던 것 같은데.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배웠어. 내가 단체로 가르쳐줬어. 그때 FT도 있었어. FT랑 같이 갔었을 때. FT도 가고 내가 FT도 가르쳐줬어. 맞아. 그래? 근데 마지막까지. 근데 그 FT랑 CM 다 같이 배웠는데 나한테 배웠어. 나 같이 배웠는데
그 남은 사람은 민영이 밖에 없었어. 남한 사람 마지막까지 난 너 지쳐가지고 가고 민영이만 남아있었어. 썰매 탔던 기억밖에 없다니. 그래서 기억나는데 그때 배우고 타다가 뭐 이게 다칠 위험이 너무 커 크니까 맞아. 아 맞아 그때는 그러다가 타지 말자 막 그랬었어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안 탄 몇 번 타다